4번 타자 임동규 선수가 타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장 자체가 이렇게 홈팬들 열광의 순간입니다. 본 캐릭터는 배우 조한선이지만 약 석 달간 부캐릭터 야구선수 임동규로 살아온 남자가 철파엠 스튜디오 제 맞은편 자리에 자 들어섰습니다. 등장 자체만으로 이곳을 열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배우 말로 홈런 같은 막갈 토크 기대도 되나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바로 트레이드 되는 거 아시나요? 뭐? 김관식 같은 애랑 나를 바꾸려고 이 난리를 쳐? 형 관식이도 잘해요. 관식이도 잘해요. 관식이도 잘해요. 관식이도 잘해요. 철팜에서 준비한 스페셜 초대석 시작합니다. 조한선의 드림스. SBS 금토 드라마죠. 스토브리그 이미 시청률과 화제성에서는 대박이 났고요. 열연 중인 배우들의 인기도 엄청납니다. 오늘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의 4번 타자 임동규 역으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조한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보는 라디오 켰으니까 지금 조한선 씨 때문에 지금 고릴라를 까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서 아유 그냥 앉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 4번 타자 임동규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조한선입니다. 철파엠에 나와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지금 본인 다시 또 임동규로 돌아가서 인터뷰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아니 사실 라디오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배우잖아요. 유미정 씨도 와우 조한선 씨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외모가 후덜덜 하십니다. 제가요? 네. 임동규 씨. 네. 임동규 씨가 진짜 문자 준 거예요? 우리 임동규 님이 네. 한선이 형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 이름 임동규입니다. 제 이름이 드라마에 나오니 신기방기. 임동규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청취자분 중에 임동규 님도 있고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사실 라디오는 자주 안 나오셨죠? 나올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막 늑대유하고 그럴 때도 라디오 나오셨네 그때는? 그때 뭐 영화 홍보나 뭐 드라마 홍보 때문에 나오는 건 있었어도 예. 근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철판까지 나올 줄은 드라마 한 해를 앞두고 나온 건 처음일 겁니다. 보통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러 나오는데 네네네. 오늘 마지막 회라고 알려주러 나오셨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우리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나왔던 대사 살짝 변형해서 만나봤잖아요. 네. 이게 이제 2회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새로 부임한 단장이 김관식 선수와 자신을 트레이드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 그 아까는 좀 약하겠는데 네. 저 들었거든요. 흥분하던 그 대사인데 다시 그때처럼 이렇게 좀 흥분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트레이드 되는 거 아시죠? 뭐? 김관식 같은 애를 김관식 같은 애랑 나를 바꾸려고. 아 이게 자, 조용! 이게 밖에서 떠드니까 임동규 대사를 때 조용! 네, 아니 이게 원래 대사가 좀 약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는 좀 더 셌는데 이제 이렇게 좀 비속어가 들어간 게 없어서 좀 순한 맛으로 바뀌어서 맞으면 인성이 좋아지면서 예, 약간 이게 자, 여러분 착해진 임동규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되는 거 아시죠? 뭐? 김관식 같은 애랑 나를 바꾸려고 이 난리를 쳐? 형, 관식이도 잘해요. 아, 관식이 자꾸 나와. 관식이도 잘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 들리는 소리가 형, 관식이도 잘해요. 이 네네. 대사가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네.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알아요? 줄여서 형관자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아요. 네, 형 관식도 잘해 형관잘. 네.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려고 하면 형관잘. 형 관식도 잘해요라고 해버린다고. 네네. 네. 요즘에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죠. 뭐 이제 스토브리그 관련된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인기 실감 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좀 얼떨떨해요. 지금은? 네. 오. 이렇게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연기를 했던 거라. 어깨만 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어깨만 주고 했는데 긴장감은 가져가면서 연기했는데 에, 에. 이렇게 막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사실 좀 많이 얼떨떨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회잖아요. 네네. 에, 실감 아니 이제 기분 어때서요 지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방송에 나가면 이제
촬영이 없는데 그게 그 공허함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서 아, 걱정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철판이 마지막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초대석 제목이 그래서 조한선이 드림즈를 지어봤어요. 아, 그 이유는 뭐 드라마상에서 조한선 씨의 소속 야구팀 이름이 드림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네. 자 그래도 우선 드림즈의 4번 타자 임동규로 열연했던 명장면 조한선 씨가 등장하는 씬은 다모 명장면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고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일지 듣고 와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야, 너는 네 가정부가 너보고 나가라면 나가냐? 내가 이 팀에서 11년간 친 홈런만 270개야. 안타는 몇 개겠냐? 내가 있어서 이긴 경기가 몇 개며 네 계획이 네가 한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네가 아냐고? 야 됐고 내가 보여줄게 한 지역에서 11년 동안 야구를 엄청나게 잘한 놈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봐. 와, 이 장면도 2회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네네. 단장 남궁민 씨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타격을 하던 그 장면. 네. 서류 가방 탁 떨어질 때는 오 째려다가 다음 장면은 맞나 막 그랬는데 네네. 이 씬 찍을 때 한 번에 오케이 돼 있어요? 대사나 이런 것 감정들은 오케이가 됐는데 야구공 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들어가는 설정들은 사실 제가 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쳤다가 큰일 나죠. 아 되게 깔끔하게 네. 조한선 씨가 아 우리 임동규 씨가 다 치는 느낌으로 딱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머신볼 비슷하게 나오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맞춰서 하느라고 약간 시간은 조금 더 아 그건 좀 걸렸었고요. 네. 우리 5580번님 지금 나온 장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하셨고 진짜 명장면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놀라운 게 조한선 씨가 스토브리그 특별 출연이라고 네. 하던데 맞나요? 사실 특별 출연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아니었군요 특별 출연이. 네, 특별 출연은 방송 보고 저도 알았고요. 근데 특별 출연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 감독님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사실 회사에도 안 물어봤습니다.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너야말로 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이유가 있었네. 네, 우리 임동규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아니, 이런 반응 솔직히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진짜 전혀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좀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 좀 세게 나와서 사실 악역이라면 또 악역이죠. 예,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그 욕 먹는 거에 대한 크게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그렇죠.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악역인데 왜 사랑스러운 악역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렇죠. 스토브리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제 깊이 나눠 볼 텐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스피드 대답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초침 주세요. 자, 드라마 초반 극강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임동규 역을 제안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궁금했다. NG가 수십 번 났다거나 너무 안 외워져서 힘들었던 대사는 그런 건 없고 마지막에 드림즈로 돌아간다고 할 때 고민 많이 했다. 빠져들었어. 네. 오늘이 막방의 스토브리그 딱 열 글자로 스포한다면 시청자분들 오늘 완전 잼. 자 다음 작품에서 꼭 다시 만나서 연기하고 싶은 배우를 딱 한 명만 꼽자면 김종무 단장님 이대현 배우 선배님이십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 사실 악역이라면 악역인데 악역이 처음은 아니죠 이번에. 네 처음은 아닙니다. 예 네. 악역 또 전문 배우는 아니죠. 아닌데 네. 강렬한 또 포스가 있어가지고 드라마 빙의에서도 사실 그때 엄청난 악역을 한번 하셨고 그죠. 예 네. 네, 그때는 밑도 끝도 없는 뭐 용서가 될 수 없는 완전 악역이라 그때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김세용 씨도 이렇게 왔었고 이렇게 악역 네. 배우들 좀 오셨는데 악역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아니요 노하우는 없고 사실 그 캐릭터가 주는 힘이 너무나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대사 전달력에 있어서 좀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좀 많이 심한 악역들이 많아서 그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죠 악역들 보면 한감정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자 좋아요. 아까 열차 스포 달라 그랬더니 시청자분들 오늘
완전 하다가 하나 놀래가지고 잼으로 끝냈는데 네, 오늘 완전 잼. 네. 오, 아주 센스 넘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진짜 기대해도 되나요? 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도 좋고요. 우리 임동규 네. 선수도 기대도 되죠? 네. 네, 저희 네,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무조건 마지막 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그러면 검색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초록색 검색창에 조한선 세 글자 한번 쳐보세요. 데뷔 연도가 나오는데 초록 검색창 기준으로 맥주 CF로 데뷔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몇 년도일까요? 철파인 가족들의 힘으로 조한선 검색어 1위도 한번 만들어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분 추첨해서 외식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가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 김종무 단장님과 다시 연기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왜이죠? 이것도 지금 제가 좀 과몰입이 약간 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나도 네. 내가 지금 나도 종한선 씨가 아니라 그냥 선수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옷을 또 입고 있어서 그런지. 아, 예. 아, 너무 멋있으시죠. 왜 하고 싶은 거죠? 너무 드라마 상에서 너무 죄송했기도 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아, 임동규인가 내가? 어, 임동규 네. 어떡해. 임동규 울지 마. 아니. 너무 네. 잘해 주시기도 하셨고 아, 아. 그다음에 저희 드림즈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셔서 아 그래서 같이 또 하고 싶다. 네. 요 또 얘기 또 4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한선 계속 검색해 주세요. 4부 갑니다. 스테이트맨 동코이네요.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키가 또 소화가 되네요. Dreams come true. 꿈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축구 선수에서 모델, 모델에서 배우, 늘 꿈꾸며 그 꿈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죠. Valentine's Day에 찾아온 선물 같은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한선의 Dreams. 자, 우리가 3부에서는 오늘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는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한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 볼 겁니다. 특집 제목인 드림즈가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야구팀 이름이기도 하지만 꿈을 또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한선 씨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아, 우리 520502번님은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조한선 배우님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서 못 끄겠어요. 임동규 화이팅! 조한선 화이팅!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그죠? 네. 본인도 좀 헷갈리죠? 예, 제가 진짜 손순가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진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아. 진짜 왜 아까 그 악역 할 때 왜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냥 뭐 임동규 하고 싶으면 임동규 했다가 네. 조한선 하고 싶으면 조한선 했다가 네. 우리가 찾아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진 씨는 문자 한번 보실래요? 아. 조한선 씨는 진짜 늙지도 않네요. 너무 잘생긴.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늙지도 않으셔. 네. 이런 질문 이제 귀찮죠. 잘생겼다. 아니에요. 저 얘기에. 많이 늙었어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이제. 아, 그래요? 하시기도 잘해요. 하지마. 저 나올 때마다 진짜 손이 올라가면서 본인이 되잖아. 아, 나 어떻게 임동규 된 것 같아. 자, 우리 임동규 씨와 함께. 자, 이제 첫 번째 꿈. 사실 조한선 씨의 데뷔 때로 한번 돌아가서 꿈이 한번 크게 바뀌었던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축구 선수에서 배우로 배우 조한선으로 살기. 조한선 씨가 학창 시절에는 축구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죠? 부상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던 건가요? 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게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치명적이죠 선수로서는 그러면. 네, 그것 때문에 좀 오래. 쉬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할 수가 없었어요 길게. 포지션이 제가 뭐 기사 보고 알기로도 골키퍼 맞죠? 네네. 예, 골키퍼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축구를 했던 경험이 이번 드라마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운동선수 역할이고 그리고 제가 뭐 1순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맨 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낯섦과 그다음에 운동선수 그 단체 생활의 그런 기억들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축구하고 야구 어떻게 보면 좀 다름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쓰는 근육 자체가 틀리긴 한데 그래도 그 단체 생활이라는 거는 사실 어디 가나 운동선수들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아, 또 결국은 또 이렇게 포지션은 다르겠지만 또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허리 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어라고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돌아오는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3부에서 내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하고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서 조한선을 치면 맥주 CF로 데뷔한 데뷔 연도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몇 년도일지 정답은 요거 조한선 씨 몇 년도 데뷔한지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로 본인이 알고 기억하기로는 있습니다. 네. 일까요 아닐까요? 4739번님이 2001년입니다. 조한선 씨 완전 좋아해요. 몇 년 전에 PC방에서 봤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자취에 발광하셨고. PC방에 간 적 있나요? 네, 저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하. PC방 자주 갔었는데 이제 못 간 지는 저도 꽤 됐거든요. 4739번님 맞군요. 황지우 씨가 2001년이요? 늑대 유혹부터 조한선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제 모든 아이디를 한선2483이에요. 꼭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선2483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짤로 녹음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초록 검색창 우리 조한선 씨 검색한 결과 9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네. 자, 우리 임동규 조한선 검색 많이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2001년이 축구 선수에서 이제 배우로 조한선 씨 꿈이 바뀐 해가 되는 거네요. 그죠? 맥주 네. 광고를 찍으면서 네. 2001년이면 벌써 19년 전이에요. 아. 와, 시간이 이만큼 간 거 실감하세요? 세월이 빠르다는 게 요즘에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금방 갔죠. 그렇죠? 이제 20년 차가 됩니다. 곧. 네네. 그러면 혹시 2001년 21살의 조한선을 다시 만난다면 네.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그때 한선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지금 처럼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앞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앞질러 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더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그때가 좀 더 급했었나요? 네, 그때는 좀 급했던 게 맞아요. 2001년도 데뷔하면서 막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스크린 데뷔자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우리 박수현 씨가 조한선 씨 보니까 늑대 유혹 생각나요. 저 그땐 고딩 지금은 30대 유유하셨는데 우리 다 이렇게 나이 먹는 건데 뭐 어때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청아, 강동원 씨 함께 출연했던 늑대 유호 잊을 네. 수가 없는 작품이죠. 아, 저한테는 뭐 너무나 감사한 작품이죠. 이게 청춘물이었잖아요. 네네. 좀 지금 생각하면 닭살 돋는 대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뭐 어렵기도 했고 닭살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니까. 닭살인 게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대사 있어요? 뭐 많죠. 많죠. 예. 자, 그렇다면 조한선 씨 손발 오그라드는 모습을 보기 네. 위해서 아까 계속 얼굴을 가리셨는데 아 지금 벌써 가리고 있습니다. 늑대용 나오니까 벌써 자 손을 가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했죠. 풋풋하고 꿈 많던 20대 초반의 청년 조한선 씨가 늑대 유혹에서 했던 대사들 들어볼까요? 바라이코. 내 시간이나 걸렸단 말이야. 그렇게 이상해? 아니, 너무 이뻐. 그래서 안 돼. 싫어, 나도 이런 거 입을래. 나중에 내 앞에서만 입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얜 내가 찍었는데? 지금 거의 여러분 울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개졌어요. 오열 수준입니다. 이게 근데 2000년도 초반에는 먹혔던 대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했지? 20대 때는. 네네. 예. 아니 이청아 씨랑 연락하고 있지 않나요? 네, 청아는 가끔씩 연락. 제가 어떻게 알게요? 저 사실 오늘 팔로우했어요. 주한 씨 인별그램 있죠? 아, 네네. 우리 철판이 나온다고 인별그램 올려놨는데 거기 댓글에 맨 위에 이청아 씨가 네. 임동규 너무 수고했어 하는 아, 거예요. 아, 예예예. 그래서 예. 그거를 제가 좋아요 눌러주고 왔어요. 아 정말. 아 이청아 씨 거를. 감사합니다. 예. 야, 근데 이거 2020년 버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옛 내가 찍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임동규 버전도 임동규... 좋고요. 어, 임동규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옛 내가 찍었는데 형 관식이도 잘해요. 관식이도 아, 형관장, 형관장, 형관장. 아, 진짜 미치겠다. 장윤희 씨가 이 오글거림은 저희 몫이네요. 우리 철가루들의 몫이니까 철가루도 다 챙겨가시고요. 죄송합니다. 뭐가요, 뭐가요? 우리 19년 전 옛날 얘기하는 건데. 19년 동안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는데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할 거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네. 그렇죠. 예스겠죠, 당연히. 네. No 나와도 웃기겠는데요. No 이렇게 하면 임동규로 갈래요, 막 야구 선수로. No가 나올 뻔도 했었어요. 왜냐면 야구 선수 약간 과거에... 아니, 여러분 지금은 동규입니다. 동규야. 네, 네 임동규 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꿈 배우 조한선을 사게 돼서 짚어봤고 이제 두 번째 꿈으로 넘어갑니다. 조한선 씨가 요즘 푹 빠진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조한선의 모토 캠핑 줄여서 조모캠. 자. 일단 조모캠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모토 캠핑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오토바이에다가 모토사이클, 네, 모토. 모토사이클에다가 이제 캠핑 장비를 실어서 캠핑하는 그런 거예요. 와, 그게 모토 캠핑이군요. 다 실어줘요, 근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25cc 이하의 낮은 cc에다가 캠핑 장비를 올려서 아주 분배도 좀 잘해야 되고요. 한 2, 30분씩 가다 10분 쉬어야 되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해. 가평 가려면 한 두세 시간 가겠어요? 그렇죠. 두세 시간 걸리는데 대신 장점이 이제 가면서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옆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풍경 다 보면서. 네네. 아니 이제 그래서 줄여서 조모캠인 거예요. 지금 그 구독하는 우리 채널 이름이? 네네. 조모캠. 네. 이거 어떤 채널인지 뭐 그래도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눌러요를 좀 얘기를 해준다면요. 저희는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토 캠핑을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재미있고 유쾌하게 좀 이 남자 네 명에서 남자 네 명인데 저와 다 지인들이에요. 친한 친구들이 함께 그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토 캠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병규 씨도 조한선님 모토 캠핑을 보는데 친구분들도 엄청 웃겨요. 그거 하시는데 나머지 세 분 완전 동갑내기 친구들이요? 한 명은 친구고요. 두 명은 형들인데 네, 네. 원래 이렇게 자주 동네 형들이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방송 출연 전무하신 네, 아니, 전혀. 그냥 보통 우리 형들. 네. 반응이 좀 좋아서. 그렇군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럼 캠핑 가서 음식도 직접 해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 담당이 따로 있어요. 형님.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관식이 형? 누군데요? 아니요 수진이 형이라고 수진이 형. 형 수진이 형 음식 잘해요. 수진이 형이라고 어떡해, 있는데. 수진이 형. 그 형이 이제 음식을 다 해요 캠핑장에. 수진이 형이. 네. 음식을 저는 캠핑장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조목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스페셜 초대석이죠. 오늘 조한선의 드림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철가루들 그거 아세요? 요즘 방송가에서 허구의 세계관에 빠져서 과몰입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특히 이제 인물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스토브리그는 정말 그 캐릭터가 실존하는 것처럼 즐기는 거잖아요. 네. 드림즈라는 팀이 정말 있고 임동규라는 선수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본인도 임동규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자 네. 최근에 배우 조한선이 아니라 야구 선수 임동규로 인터뷰하셨죠. 네, 야구 선수 인터뷰로 했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네. 보는데 그냥 조한선 얼굴이지만 그냥 그 선수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저도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박희진 씨가 지금 조한선 씨 녹색창 2위네요. 1등 가자 했는데요. 한 칸 남아있습니다. 한 칸, 한 칸. 자, 그렇다면 조한선 씨 또 하나의 자아죠. 임동규로 인터뷰한 음성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드림즈의 4번 타자 임동규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시즌 절반을 못 뛰지만 응원해 주신 만큼 가을 야구를 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림즈가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철파입니다. 그러면 유행 따라가야죠. 자, 여러분 임동규 인터뷰 음성 잘 들으셨죠? 지금부터 이제 배우 조한선 말고 또 하나의 자, 야구 선수 임동규 선수를 저희들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가루들은 이 세계관에 과몰입해서 임동규를 인터뷰하는 기자들로 이제 변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조한선이 아닌 드림즈 4번 타자 임동규에게 궁금한 점, 자,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외식 상품권 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자, 임동규 소환 되셨나요? 임동규 선수 오셨나요? 아, 아직 안 오셨나요? 아직 인성이 아 오셨나요? 왔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림즈의 4번 타자 임동규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괜찮습니까? 네. 뭐 좀 직구준 질문 괜찮을까요? 직구준 거 조금 약한 야구 빠따리를 막 치고 그러실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요구하는 것도 괜찮나요? 뭐 개인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도?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내주실 곳 샵05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고릴라는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기자를 변신한 철가루들 질문들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드라마 스토브리그 OST에서 이원석의 노래 Q사인 듣고 올게요. 문을 열고 계속 걸어가 I just say to stop it. 네, 정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드림즈 임동규 선수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습니다. 임동규 선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즈의 4번 타자 임동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조용! 차례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일보의 우리 김하은, 우리 5916님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임동규 선수에게 강두기 선수란 어떤 존재인지요? 자, 먼저. 라이벌이었죠. 지금은 그나마 조금 친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과거로 돌아가셨다면 임동규 선수는 어떤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가시기도 잘해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자, 임동규 선수. 네. 계속해서 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좋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스브스일보의 이선중 기자님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백승수 단장님과 많은 일이 있었죠. 다시 드림즈로 복귀한 후 백승수 단장님이 밥 한번 사주셨나요? 아니요, 안 샀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조만간 자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최근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습니까? 최근에요? 네. 밥 사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밥을 먹지 못했고요. 네. 네네. 사준다고만 했고 아직. 밥을 먹는다면 어떤 밥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칼국수가 먹고 싶네요. 아, 칼국수 좋아하시나요? 면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따르릉 TV의 박혜민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 임동규 선수, 네, 배우 조한선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평소에 좋아하는 네? 배우였나요? 배우 조한선 씨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참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아, 배우 조한선 씨. 네. 평소 원래 좋아하는 배우가 따로 있나요? 어떤 배우를 좋아하세요? 아, 저요? 네. 그 남궁민이랑 배우 좋아합니다. 아, 네. 남궁민이랑 배우를 좋아하시고. 네네. 네, 그렇군요. 네. 남궁민 우리 배우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나중에 저희 시합할 때 한번 네. 시구 한번 해주십시오. 아, 시구로 네. 우리 남궁민 씨. 네. 올해 2020년 시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신호동TV의 오주연 기자님이 질문 주셨네요. 실시간으로. 임동규에게 관식이란? 인터뷰가 장난입니까? 아니요. 네. 김관식이요. 네. 아주 좋은 동생이죠. 네. 아주 좋은 동생이고요. 제가 칼국수 한번 사겠습니다. 칼국수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드림일보의 2426번 기자님은 만약 가을야구 가게 됐을 때 홈런 몇 개를 예상하시며 시즌 우승 가능할까요? 이렇게 또 임동규 선수에게 질문하셨네요. 제가 우선 무리를 일으켜 경기를 절반은 못 뛰는데요. 최대한 가을 야구를 가게 되면 홈런 20개 이상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임동규 선수. 네. 고맙습니다.
저는 두 시간 즐거우셨죠? 우리 4223번님이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임동규 짱, 조한선은 더더 짱짱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임동규 선수 현재 지금 여자친구가 있죠?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나요? 두 아이와 함께? 아, 네. 진짜 이제 헷갈렸어. 지금은 네. 임동규로 해야 되나, 조한선으로 해야 되나? 네, 제 여자친구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말 해주세요. 네, 듣고 있을 텐데. 잘 들어. 항상 콘텐츠 좀 어색해지죠, 그죠? 네, 네. 어렵네요. 우리 아내분이 함께 매일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스토브리그 10시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본방사수 해달라고 홍보 한번 딱 해주신다면요? 아, 정말 저희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 재밌을 겁니다. 네.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까지 임동규 선수로 응원하겠고요. 다시 네. 또 우리 조한선으로 돌아와서 조한선의 또 다른 작품에서 만나고 네네. 또 철파임에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한선 선수 조한선 선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끝 인사 우리 조한선 씨랑 함께 나눌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치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한선이와 동규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